반갑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 회사는요, 보청기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만들 때, 보청기 회사에 가서 귀에 어떤 음파를 측정하고, 맞춤형으로 합니다. 근데 아주 비쌉니다. 작으면 몇백만 원에서 많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올리브 유니온의 송명근 대표는요, 보청기 전문 회사가 아닙니다. 전혀 문외한이에요, 보청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이라든가 뭐 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라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보청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요, 블루투스 휴대폰에서 보청기를 끼우면 음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요, 무려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 인터넷으로 보청기를 스스로 사가지고 음파를 조율함으로써 자기가 가장 최적화된 청력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혁신이 왜 보청기 산업 안에 있는 분들에게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이런 혁신을 이루어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직이 기존의 성공한 방식, 기존의 일하는 방식대로만 바라보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린 스타트업 방식,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혁신하는 이린 스타트업 방식을 몰랐기 때문, 혹은 알았더라도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요, 스타트업처럼 혁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조직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조직 내에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릭 리스의 두 번째 책인 스타트업처럼 혁신하라, 뭐 영어로는 더 스타트업 웨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심심치 않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해서 1년 만에 100억, 혹은 3년 만에 1000억, 혹은 1조까지 이루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없는 기업, 이런 의미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조직들을 봅니다. 아주 고객 중심적이고 빠르게 변환하고 아주 그 투자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들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과 리더들도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직원들은 왜 그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반대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스타트업의 경영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함께하고 뭐 열정을 나누는 그런 리더들인데, 우리 경영자는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지 않지? 뭐 이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타트업처럼 혁신하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온고잉하고 있는 조직이 스타트업의 방식을 가지고 성공해 낼수 있는지,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유명한 이 에밀리스의 린 스타트업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할 텐데요. 린 스타트업은 뭡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설계하지 말고 작게 작게 빨리 시작해서 린, 그러니까 이끌어주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공해가라. 방법이 이제 네 가지죠. 하나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을 개발하고,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 제시한 것에 대한 고객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확산시켜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1인 스타트업이 100만 부 이상 판매되고요, 3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고 출간되고, 뭐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의 아주 매뉴얼처럼 활용되고 있죠. 이 에릭 리스가 근데 이번에는요, 기존에 온고잉하고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책 스타트업처럼 혁신하라에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 전통적인 이 관리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가,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드롭박스나 이런 어떤 생산 수단이나 토지, 자본이 없이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 역시 과거의 기준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죠. 텔레비전이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에 전 인구의 약 25%, 이건 마케팅적으로 보면 얼리 어댑터를 넘어가는, 대중 브랜드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25% 이상의 사용자가 나오느냐의 기준인데요. TV가 전 미국 인구의 25% 이상의 사람들까지 수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 정도 걸렸다면, 스마트폰은 6개월 만에 25% 이상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가 된 거죠.
지금은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채널이 고객들에게 사랑받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영 기법을 가진 기업이 프로젝트를 예측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예측률이 어느 정도 맞느냐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요, 의료기기 하나 만들면 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기기입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2년 걸립니다. 인허가 받는데 1년 걸리고요. 마켓 테스트 하는데 또 1년 걸립니다. 4년이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주기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년 동안 개발을 해서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 뭘 먹고 살 겁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측률이라고 하는 어떤 타겟 저축률을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오면서 개발의 어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데 예측률 중심의 메커니즘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린 스타트업처럼 이미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를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요, 어떤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예측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스타트업 방식으로 개발 단계에서의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빨리 고객의 반응을 받아본다거나 인허가나 어떤 법률적인 단계가 있다면 개발하는 단계에서 인허가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개발팀 자체를 복수화함으로써 동시 개발하고 린 방식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이미 개발해 놓은 조직과 콜라보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위험 리스크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려면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운영으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도적 기업들의 어떤 운영 방식을 이 책에서는 좀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직원이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존중되게 만드는 것, 지속적인 혁신으로 장기 성과에 집중하는 것, 프로젝트 복합적인 기능팀에 의해서 진행되고 빨리 실험해보고 빨리 테스트해본다는 거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회계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선행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회계지표들을 개발하는 것. 창업가들과 리더들을 구성하는 것. 계량 방식으로 펀딩을 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투입하는 것. 단계별로 투입한다는 의미죠. 동시에 실패는 실패돼 생산적인 실패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앞서가는 이런 방식이 스타트업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선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요, 선도적 기업들은 스타트업 방식을 조직 운영 방식에 적용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전통적인 경영 방식과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스타트업 방식의 특성을 결합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가는 방식입니다. 책의 저자는 스타트업 방식의 다섯 가지 핵심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 스타트업처럼 돌려라, 다 창업가처럼 사내 창업시켜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조직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스타트업적인 특성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를 조직 구성원 내에 정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업무의 핵심 단위로서 스타트업과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즉,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하든, 요즘 애자일 생산 방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크럼 방식으로 되든, 이 지식경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TFD 방식이 되든, 업무의 단위를 셀화시키라는 이야기죠. 피라미드형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역량, 즉 창업가 정신에 관한 조직 내부의 재교육을 실시하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창업, 그러니까 한 번 이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해서 성공했다고 그대로 가지 말고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가라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업가 정신이 조직 내에 뿌리 내리려면 스타트업 DNA가 필요한데요. 이 책에는요, 창업가 정신, 창업가 기능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요, 한번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시고 전 직원이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가까운 미래의 기업의 새로운 사업부로 성장하게 될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해 창업가 정신과 실험 정신을 불어넣을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가인지 경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가인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죠. 가, 가치를 발견했으면, 인, 사람을 준비하고, 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린 스타트업 방식과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영 방식과 구조가 스타트업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고객을 놓지 않는 거죠. 단순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고객의 삶을 개선해주고자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점이죠. 이 고객 중심이 여러분 조직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재무 구조입니다. 직원들 모두가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미래의 목표나 비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참여하고자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무 위에 뭐가 있냐면 고객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상이 있지만 보상보다도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선행 지표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이익, 시장 점유율 같은 후행 지표가 아닌 고객 충성도, 고객 만족도, 고객 재사용률, 이런 선행 지표를 통해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의 배경, 패기 아닌 능력을 통해서 판단하고 직책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조직에서는요, 직급이 어떤 권한부여의 핵심이라면 이 스타트업 방식에서는요,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권한부여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매니징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직은 어때요? 어떤 직급이 어떤 리더십을 갖습니까?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실험을 반복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새롭게 실행해보고, 실행하다가 안 되면요, 또 새롭게 실행해보고, 기존 조직에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어떤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약간 별도의 조직 혹은 겸임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실패하면 뭐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실험을 반복하는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비전입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내 스타트업이든 법적인 스타트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조직 내부에게 제시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과 조정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방향 전환인데요. 최종적인 목표는 유지한 채로 스타트업이 가진 어떤 방법적인, 전략적인 면은 계속해서 바꾸어 가면서 변환해 가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는 팀 구조입니다. 조직 운영 방식이 전통적으로 피라미드형 방식이 되어 있다면 팀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공유 방식, 목표 의식에 의해서 연대되어져 있는 어떤 강한 연대감, 동료 의식, 이런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제가 돕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 사업부형 조직으로 있다가 올해 팀 조직으로, 즉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직원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있어야 이 마음이 안정되고 결제 라인도 명확하고 휴가 갈때 누구한테 컨펌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서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바꾸니까 처음 나타난 현상이 이 결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프로젝트형 조직이 정착이 되니까 내가 속한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로 조직 구성원들이 재결속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젝트 슈퍼바이저가 결제하는 구조로 껴 있습니다. 이 조직, 신규 프로젝트들에 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실험되어지고 검증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조직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방식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방식, 즉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방식을 조직 내에 적용하는 것은요, 몇 가지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전혀 무시한 채 완전히 바꾸겠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타트업 방식을 도입하는 3단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조직 내에 사내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할 것이냐, 사내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지원할 것이냐 이야기죠. 첫 번째, 토대 구축 단계, 두 번째, 확산 단계,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단계죠. 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토대 구축 단계에서는요, 팀 단위에서는 작게 시작해서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죠. 다양한 부서, 사업부, 지사와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즉, 콜라보하는 방식이죠.
사업부 단위에서는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리더들을 선별해서 필요하다면 회사 정책에서 예외를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기업 전체 단위에서는요, 최고 경영진에서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 지표들에 집중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내 발탁을 해내는 것이죠. 스타트업은요, 조직 내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출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 확산 단계이죠. 팀 단위에서는 스타트업 방식을 도입하는 팀의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을 늘려가는 거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나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배워야 한다라면 코치라든가 강사를 통해서 하고 외부의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이런 팀들이 이제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업부 단위에서는요, 일정 직급 이상의 리더에게는요, 어떤 스타트업 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리더십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고, 실무 단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죽여버리면, 뭐 확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전체 단위에서는 영향력을 갖춘 변화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스타트업을 할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고 회사에 특화된 계획을 세우고 성장위원회, 즉 촉진위원회 같은 어떤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3단계 시스템 단위에서는요, 사내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 센터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룰과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별로요, 잠깐 잠깐씩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혁신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진보한 접근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새롭게 또 도입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콘텐츠와 솔루션과 상품과 서비스가 기존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줄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이거 도전해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토대를 구축하는 방식 1단계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한 명한테 돈 1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정도 주시고, 새롭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기존 초기 프로젝트들이 시행착오 하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큰 문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게 시작했다면 전담 복합 기능의 팀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합 기능의 팀은요, 복합 기능이라는 크로스 펑셔널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부서가 함께 있는 팀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직 내 다양한 문화의 역량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통합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는 팀으로 시작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조직을 보완해가면 됩니다. 세 번째, 골든 소스 프로세스. 이 책에 쓰고 있는 건데요. 최고 경영진 앞에서 팀원들이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요구하고 발언하는 일종의 보고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고가 결재받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필요하다라고 투자자들에게 말하는 컨셉의 미팅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료주의를 깨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프로젝트 팀이 투자받는 미팅이 보고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재받는 것이 아니라요. 네 번째, 좋은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죠. 실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설계되어야 됩니다. 고객의 어떤 요청은요, 표면적인 요청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을 어떤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알아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의 힘이라든가 작고 멋진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고객의 진짜 니즈를, unmet needs를 발견할 수 있을 건지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이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재무적인 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요, 재무적인 지표가 바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는요, 선행 지표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얼마나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가, 통상적인 작업 사이클을 통해서 몇 개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 어떤 작업이 백로그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는가, 백로그에 머물고 있는 작업 숫자는 얼마나 되고, 그것들 중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사실상 중단된 작업은 얼마나 되는가, 이 개발 단계에서 선행 지표로 관리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선행 지표 차원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될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외적인 업무가 여섯 번째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틴한 업무와 규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이야기죠. 조직 전체에 반발을 사거나 심각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진행되면 어떤 부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임원은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할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개별 기업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어떤 이런 원리들, 애자일 방식이라든가, 프로젝트 방식이라든가, 어떤 TFT 방식이라든가, 스타트업 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적응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두 번 생겨버리면, 구성원들이요, 리더진의 말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좀 하다 말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맞게끔 우리스럽게 바꾸어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정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방식을 조직에 적용할 때 초기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변화와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즉, 프로세스를 잡아가는 단계이거든요. 이 책에서는요, 뭐 역시 6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만 제가 함께 나눠보자면, 첫 번째, 파일럿 팀들 앞에 있는 도전을 파악해 주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확산시켜 가는 겁니다. 기존의 루틴한 일, 통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새로운 이 프로젝트 팀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내 교육과 코칭과 콜라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산시켜 갈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혁신의 후원자들을 계속해서 양성을 해 가야 됩니다. 조직의 임원들과 리더진, 본부장급들이 새로운 TF팀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기존 통상적인 업무하는 사람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 내 모든 기능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들을 철저하게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방식 역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콘텐츠는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공유하고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브루타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텐데, 문답 형식과 대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 내부에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외부 코치를 도입할 수도 있고, 조직 내부의 관리자들이 내부 코치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계량 방식의 펀딩과 성장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양산 단계에 갈 때까지 수억 혹은 수십억이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요, 고객 조사하는 데에는 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에는요, 계량 방식의 펀딩, 즉, 초기 예산을 지급하고 성과와 그 유효성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타트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장위원회를 설립해서 개인이 성과와 급여를 관리하게 하고 투자 수익률에 얽매이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뭐 2천만 원 투자하고, 야, 이거는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도전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이 권도균 대표님,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스타트업 교육도 하고, 그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타트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죠. 얼마 하는지 아세요? 2천만 원 합니다. 그 2천만 원이 시드머니가 돼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내에서 이런 어떤 성장위원회를 운영해 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매 200만 원할수 있습니다. 아니, 20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회사에 맞게끔 운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요, 변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뭐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사내에 있는 이 쉐어드 서비스 그룹이 있죠. 뭡니까? 재무, 법무, IT, 인사, 회계,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다가 매니지먼트 단계로 넘어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 관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 스타트업이 되어지면, 조직 내에 이미 있는 이런 기업 서비스의 기능들이죠. 이것을 쉐어드 서비스의 개념으로 되어서 이 조직 내 회계팀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한 이 사내 프로젝트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계적인 지원을 해내는 것이죠. 뭐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익계산서라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무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세무적인 검토 혹은 어떤 노무적인 검토 다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 이미 있는 스태프 조직들이 사내 스타트업에게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통제와 관리 개념이 아닌 쉐어드 서비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업가 정신의 핵심 내용은요,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창업가 정신을 활성화하는 책임을 경영자가 하든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단순한 어떤 명예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창업가적인 재능 개발과 관련된 경력, 경로를 개발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월간 교육에 이런 스타트업처럼 경영하라 이런 책을 도입하시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공한 어떤 경영자를 불러서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도록 강사나 컨설턴트나 혹은 코치를 불러서 적절하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창업가들에게 크로스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내는 아이디어의 창구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 볼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일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조직 전체에 걸쳐서 창업가 정신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멘토링, 코칭 필요하죠. 여섯 번째, 창업가인 직원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기업이 아닌 다른 조직,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사내 창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성장할수록 자꾸 조직 내 규정이 늘어나고 통제가 늘어나고 결제 라인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 가능한 그게 좀 좁아져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매출 규모가 뭐한 150억에 조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죠. 그런데 결제 라인이 무려 6개나 있는 거예요. 팀원, 팀장, 부서장, 본부장, 임원, 재무팀, 법무팀, 대표이사. 뭐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조직원들이 작은 조직의 강점이 뭡니까? 마음껏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작은 조직에 들어오는 인재들이 가진 어떤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처럼 이렇게 결제 라인을 많이 하면,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는 근거가 다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계속 하다가는요, 첫 번째, 인재를 계속 확보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처럼 인재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조직이. 작은 조직이 가진 인재 관리의 핵심이 뭡니까? 다양하게, 위임받은 바 대로,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 결제 라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도저히 인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진 창업가를 육성하는 스타트업 방식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이후에 직면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변화해 갈수 있는 조직이 되어 갈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창업가 정신과 스타트업 방식으로 선도적인 기업이 되는 방법, 이 스타트업처럼 혁신하라 이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피라미드형 방식과 결제와 어떤 크로스 체킹하는 방식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만 유지해서는요, 지금의 시장의 변화가 워낙 빠르고 고객의 어떤 이동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그렇게만 해서는 혁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의 스타트업 방식의 프로젝트형 조직, 스타트업 방식의 애자일 조직의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시도하고 작게 성공하고 확산해가는 이런 스타트업 정신을 여러분 조직 내에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